10분. 오늘 지리산 바래봉에 왔습니다. 바래봉은 100대 명산에 속하고 또한 3대 철축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지리산에는 채석평전의 철축이 유명한데 사람들은 이 바래봉 철축을 더 화려하다고 합니다. 세길산 3,900km. 바래봉 세동치까지 올라가는 요 길이 조금 가파르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능선길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동치 1.2km 남았습니다. 요산은 세글산이네요. 현재 시간 12시. 현재 세동치 800m 나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점에서 2km 정도 왔습니다. 세동치 올라가는 길은 이 경사가 조금 있고 볼만한 곳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리산에 경치가 볼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곳이 다 아름답고 그 다음에 경적합니다. 12시 10분 세동치 1107m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세동치까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저 바래봉까지는 능선길이 예상이 되는데 능선길의 장점은 이제 뭐 가파른 길을 올라가지 않으니까 힘은 들지 않죠. 그리고 전망이 잘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 그 나무 그늘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다 그러면은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역시 햇볕이 쨍쨍 내리쬐네요. 기상예보에 의하면 한여름과 같은 날씨라고 하는데 덥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솔솔 불어주고 있어 그래서 좀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 여기 부원치 해발 1061m, 여기에서 부원마을까지는 3km가 떨어져 있고 세글산에서 2.6km 왔습니다. 바래봉까지는 3km 떨어져 있습니다. 능선길이라 해도 요봉은
가팔려서 올라오기 좀 힘드네요. 아, 숨 찹니다. 여기 철길이 이제 꽃봉오리를 맺는 거 보니까 다음 주거나 그 다음 주 돼야 이게 활짝 피지 않을까. 저게 바래봉? 바래봉은 3km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저 정도 가까이 있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바래봉 2.3km. 아, 여기는 철책이 조금 폈네요. 철책이 전부 꽃봉오리만 아직 맺어져 있고,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 아, 그 다음 주 오면은 한참이 있는데요. 흰꽃과 연분홍 색깔이 잘 어울리네. 해발 989m, 1시 26분 발랑치. 여기서 바래봉까지 1.5km. 저기 멀리 바래봉 바라 보입니다. 7시 50분 신갈 정류장에서 하고 이제 1시 한 30분 지나가는 등산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래봉 쪽에 철쭉은 피지 않았고 저 밑에 마을에 산거리 쪽에 철쭉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철쭉은 못 보더라도 바래봉 쪽에 가면은 구상나무라든지 여러가지 희귀한 천년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힘을 내겠습니다. 산철쭉 군락지 바래봉 600m. 야, 이게 구상나무인가 본데 참 멋있네요. 이야, 나무 정말 멋있네. 근데 정상인가 봐. 안 딱딱하다. 하나도 안 딱딱해. 어, 좋다. 야. 어? 야가 대이 이게 다리 역 그걸 해 앉아 봐 봐. 아. 여기 좋네.
아픈 건 나. 바레봉 250m 아래서 둘러본 지리산 주변 경치. 바레봉에서 바라본 지리산. 아, 저기 중봉 천왕봉이 저기 나무가지에 가렸다가 다시 올라온 저 위치. 그 다음에 제습봉 연화봉. 가다가 저기 반야봉 노고단. 저기 지나온 세글산. 예, 바레봉 정상에 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려면 줄을 세야 되겠네. 오케이, 유튜버인데 하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2분. 허브마을. 허브마을 아니에요? 허브 왠지? 아니, 아예 허브네. 네, 맞아요. 다 그리 내려가요, 다. 그럼 내려가는 게 두 시간도 안 걸린다고요? 지금 이속도면 한 시간이면 갑니다. 진짜요? 예. 내리고 싶었어. 그래도 기사가 참. 그냥 멈춘다 그래야지, 멈춘다 그래야지. 모두도? 오늘 아주 멋있는 구상나무 숲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갑니다. 용산 주차장 4.5km 바레봉에서 600m 내려온 지점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3시. 안전 쉼터 바레봉 5. 용산 주차장 3,200km. 하산길에는 이렇게 쉼터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군요. 바레봉 2. 내려오니까 철쭉이 피어있네요. 저 꼭대기하고 이 저지대하고 온도 차이가 꽤 나나 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35분 바레봉에서 3.5km 내려왔고 용산 주차장까지는 1.3km 남았습니다. 이렇게 길가에서 나물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을 보면 가난했던 시절 할머니 어머니가 산에서 채취한 나물 밭에서 기른 채소를 모아서 용천시장 도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도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고향에 계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가슴이 묵묵합니다.